일단 옛날 막 옛날 이게 뭐야? 이런 오타 쉽지 않다. 내가 진짜 완전 잠깐 봤거든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잼민이들이 유튜브 영상 만들겠다고 핸드폰으로 막 핸드폰 어플로 막 끄적끄적 만든 그런 느낌이었어. 이때는 완전 유튜브 완전 애기 때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영상이랑 난 분명히 이때는 와, 나 영상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만든 영상인데 지금 보니까 조금 많이 귀엽더라고. 한번 보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옛날에 쓰던 인트로거든요. 홍쿤 뭐냐? 홍쿤 뭐지? 저런 서비스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자, 보면은 09 1 2 윤성민인데 국화죠? 이종욱도 국화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듀오거든요. 듀오 영상인 것 같아. 나는 현대고 보시면은 두산 현대랑 우리 나랑 같은 팀이고 우리 팀은 10카가 있었어 심지어. 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내네요. 이때 1, 와, 국화 윤성민. 쳤습니다. 좋아요.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플라이볼을 이때 처리합니다. 잡혔고, 아니 보면은 예,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도 이때부터 타점이 보였어요. 저 선수 오늘 수비 정말 예술입니다. 제가 이제 자막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귀엽죠 지금? 스트라이크 노버. 굉장히 귀엽습니다. 약간 우리 팀인지 우리 팀이 지금 빨 핑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수는 라이브 플렉센. 잠깐만 20 20 플렉센이 라이브면은 확실히 초창기가 맞죠? 신공 스트라이크입니다. 느리다. 영카 해감상 영카 수준도 안 되는데요? 영카보다 느린 것 같은데. 지금 파울 이번 공은 파울 영카급인데요? 9위로 타자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굉장히 볼이 나쁘지 않았던 편이죠. 18 번아지나 쳤습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 갑니까? 중견수 슈퍼캐치. 막 귀엽다. 오, 이때 17 번아지나 이때 엄청 비쌌을 텐데 17 번아지나 무속 센터 10카. 이때는 무속이 포션마다 다 없었어요. 볼을 골라냅니다. 엄청 귀한 선수였습니다. 무속 선수가 엄청 귀한 선수였어. 스태 살벌하네. 잘 나오죠. 이때 17 번아지나는 적폐였습니다. 적폐. 투버. 근데 나 이때 내용이 생각이 안 나. 무슨 영상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거든. 스트라이크 투버. 귀엽다. 스트라이크 쓰리버. 자, 투수 안 바꿉니다. 원래 이때쯤에 힘 빠져서 투수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모습. 쳤습니다. 아, 그러다가 공을 따라가는데 하지만 잡았습니다. 여기서 점이 기가 막혔다. 이때는 저는 공이 현대를 썼을 거예요. 제가 썼을 때 공이 현대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이 전준호를 썼을 시절.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안타입니다. 안타. 백 컨트롤이 정말 좋습니다. 아, 대단해요, 우리 선수. 이때부터 안타가 안 나오지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투수 이 고질적인 병을 유지를 했냐? 좋습니다. 걸렸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뻗지 않고 수비수 드라이브를 처리합니다. 역속에도 불구하고 뛰는 저의 주루 센스. 이때는 이승용을 썼습니다. 무속이었죠 이때. 살짝 이때 내가 알기로는 엘리트 1루수가 이승용밖에 없긴 했었을 거야 내가 알기로. 쳤습니다. 오, 잡았고. 수비수 와, 이때 플레이의 팬들이 뛰어봤어요. 뛰어. 공수 교대됩니다. 내 편집 스타일 이때 조금 댄스 있었을지도. 띵용 소리 감독 고신부의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그때도 아, 저걸 잡아버렸죠. 결국 교체하네요. 하나 공을 잘 골라냅니다. 우리 팀 선수는 엘리트 오카 호수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스트라이크 원 볼. 갑자기?
갑자기요? 갑자기 이런 편집? 뭔데? 약간 빠르게 진행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이었을까? 이 신나는 부분과 함께. 뭐지? 뭔가 부끄러운데? 뜬공 잡아냅니다. 어쨌든 매드몬뮤비가 끝나면서 됐습니다. 봐봐, 선수들이 다 6카, 아,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6카, 8카, 10카가 많이 없었어.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슈퍼캐치. 이때 08 김원섭이 내가 봤을 때는 수비 B형이어가지고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이 선수.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저한테 김원섭 좋았거든요. 심준성이 지금 절묘한 공입니다. 뭔가 지금 영상 각을 재고 있죠? 얘가 절묘한 공입니다. 자, 커트 풀었습니다. 커트를 풀었고 자, 참아내면서 투수리까지 1, 2 양현종. 1, 2 지금 보면은 약간 순정진 느낌인데 바깥에 해주고. 와, 저런 수비를 하는군요. 노말 불펜을 지금 시카로 쓰고 있습니다. 선수가 이분이 파울입니다. 이번에도 커팅해주고. 이때는 커트가 쉬웠어. 볼이 느려가지고. 내 편집 굉장히 깜찍할지도. 이때 그래봤자 2년 전에 3년 전인데. 아, 3년 전에 내 감성 깜찍할지도. 아, 상대 투 바뀌어. 상대 팀 바뀌었고요. 헥터로 헥터 국화. 약간 지금 약간 골드 배 마리니 느낌의 덱이거든요. 마리니 정도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애들도 솔직히 이것보다 좋아 지금. 근데 이때 보면은 이때는 분명히 되게 좋은 랭크가 상위권이었단 말이야. 이 정도면은 50카인 계정이 많이 없었어요 이 시절. 맞아, 공을 잘 골라냅니다. 볼입니다. 오픈한 지 한 5개월? 5개월 때니까 선수도 일단 선수 수급이 일단 안 되고 선수가 면도도 많이 안 나온 상태에다가 그래가지고 만들고 싶어도 돈은 있는데 만들 수가 없던 그거였어. 매물도 많이 없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장마이가 무딥니다. 하자 3라운. 정말 대단한데요. 힘들어 가브로스 딱 기열차. 이런 시절이 있었지. 근데 이때는 그래도 재밌었어. 할 만은 했어. 약간 엇바가 이때부터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았어. 엄청 심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 엇가가. 근데 이 당시에는 분명 심한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선녀였다. 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네요. 빨리 나왔고 후수는 정재훈. 그리고 이런 애매한 방금 같이 막 되게 애매한 공 가솔이 투구가 삼진입니다. 애매한 타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컨택이 크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속이려고 그 컨택 쪽을 속이려고 저렇게 막 애매한 게 막 타자 공을 잘 골라냅니다. 던지는 걸 많이 던졌거든. 어, 이분은 되게 좋아. 이때 이분은 되게 좋았네. 다 식하네요 이분은. 스트라이크 투 볼.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아웃 됩니다. 이런 볼에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공이 밀렸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보기 좋았고요. 다음에도 요즘은 같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22년도 경기가 끝납니다. 1월 달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요즘은 난타전보단 이렇게 1점 싸움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무려 2년 전부터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무려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안타보다 이런 게 더 많다. 안타가 나오지 않고 이런 1점 싸움이 많아졌다. 그럼 도대체 그 2년이란 그 기간 동안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